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도형 팀장님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말 남자 막 이렇게 막 강한 남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 옛날에 좀 했었고요. 요즘은 이제 그 덕에 그렇게 보여지시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네. 오늘 첫 번째 인사드리는 날인데 네. 많은 분들께 이제 사과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무슨 사과? 아, 너무 이제 본부장님이 아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부담을 하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 안 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팀장님과 함께 오늘 ETF의 흐름. 자, 여러분 너무 실망한 티 내시지만 안 되고요. 지금 300배 여러분. 자, 여러분 좀 같이 도와주. 처음 나오셨습니다, 지금. 3프로TV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입니다. 저도 네. 열심히 보다가 예전부터 네. 열심히 보다가 처음 나왔고요. 네.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아, 맞습니다. 생각이 300배. 네. 300배. 네. 네. 여러분의 수익률도 300배, 저도 300배로 맞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입술이 멋있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입술이 너무 멋있어요. 아, 입술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네. 지금. 네. 폭발입니다. 폭발. 아유. 남자친구 아니 여자친구 있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ETF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그 제가 오늘 이제 데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ETF의 흐름은 이제 최창규 본부장님 그리고 또 시황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는데 저는 저에게 오늘 하루 주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ETF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음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TF 오해와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퀴즈를 ETF 게임을 좀 준비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야, 거의 뭐 지금 네 종편의 그 무슨 저 황금알 뭐 이런 느낌의 토크쇼 같은 느낌인데. 진실과 오해. 오해와 진실. 오해와 진실. 오해. 저희가 한번 그러면 밝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뭐 지난 거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식으로 해서 이제 코덱스 ETF 아 죄송합니다. ETF 게임. 네. 7개 질문을 준비했고요. 아, 오늘 그렇게 갑니까? 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정프로님 강프로님께서 네, 네. 제 퀴즈에 OX 팻말을 통해서 네. 이제 ETF에 대한 지식이 낱낱이 드러나시지 않을까. 네 개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일곱 문제를 주신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뭐. 시간 내에 네. 제가 최대한 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추시면 아마 우리 팀장님이 커피 쿠폰 같은 거 좀 쏘실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저한테 회사랑 협의된 부분은 없지만 개인 네. 사재를 털어서. 아, 그럼요. 아, 네. 오케이. 털어야죠. 됩니다. 제가 세 분? 네. 300분? 아, 300배니까 300분은 너무 300분? 300분. 300명. 아, 잘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자, 갑니다. 300명. 자, 300명 갑니다. 네. 300명? 세 분. 300명 하신다고요? 세 분. 아, 우리 팀장이 정말 배포가 크시면 300명까지는 저희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커피 300명은 진짜. 300명이면 적지 않을 돈인데. 세상에. 자, 하여튼 뭐 네. 열심히 일하면 또 되겠죠. 본부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300분이랍니다. 자, 실언을 했네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화면 보시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이고요. ETF는 장 초반 10분 내에 시장가로 매매하는 것이 이득이다. 아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쉽나요? 아, 너무 쉽죠. 네. 두 분 다 이제 X를 들어주셨고요. 많은 맞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퀴즈를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빨리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네. 맞습니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아, 그렇죠. X가 LP가 없어서? 아니죠. 끝나기 10분 전에 사는 게 좋죠. 어,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닌데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 이제 강프로님께서 이제 LP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저 이제 닉네임을 도팀장으로 쓰거든요. 이름 도팀장 형인데, 네. 팀 팀장님들은 아, 예. 워낙 많으시니까. 아, 그죠. 도형 팀장님이라. 아, 도팀장님. 네, 도팀장으로 해서 이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ETF 핵심 개념 세 가지만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ETF를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NAV가 뭔지, INAV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냥 장이 열리면. 오늘은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내가 사면 오른다라는 사실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장 초반에 매수를 하시는데요. 몇 가지 개념만 저와 같이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NAV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NAV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순자산 가치라고 하고 있고 ETF는 기초지수를
패시브 형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는 뭐 코덱스 200이나 뭐 타이거 200 등등의 상품들이 있죠. 그 200 ETF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NAV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식으로 해보면 전체 ETF 사이즈 운용 규모를 전체 발행 주식으로 나눈 걸 일반적으로 한 주당 실제 가치를 NAV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장중에는 INAV라는 거를 씁니다. 네, I의 I는 이제 인디커티브의 약자인데 저희가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ETF 뭐 저희 코덱스 200이라고 예를 들면은 네. 5만 원에 끝났다. 그러면 오늘 이제 9시에 열렸을 때 이 200개 종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반영을 했을 때 5만 원의 ETF가 주당 5만 원짜리가 5만 1,000원일지 4만 9,000원일지는 우리가 계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친절한 지표가 이제 INAV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NAV와 INAV를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괴리율이라는 걸 꼭 보셔야 돼요. 괴리율은 뭐냐면 실제로 INAV 장중으로 치면은 이제 INAV가 산출이 됐는데 이 5만 1천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가격 우리가 실제 거래하는 거래 가격 시장 가격이 이 5만 1천 원에 잘 형성이 돼 있으면 괴리율이 잘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벌어진 차이를 말합니다. 즉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아까 이제 강 프로님 말씀해주셨지만 LP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유동성 공급자고 네. 뭐 LP가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인데요. 어떤 리퀴디티,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네. 즉 시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물건을 팔려 그랬어요. 이 펜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 저희 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강 프로님은 천 원 착하신. 안 착하시 천 원이라고 예. 하실 거고 우리 정프로님께서는 너무 착하시니까 저는 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300원에 이제 하시면 저는 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자가 저희 두 분밖에 없으니 천 원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괴리율이 이 실제 가치는 만 원인데 90% 네. 90%까지 언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호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LP라고 한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장 초반 10분 내에 시장가로 하는 게 이득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네. 호가를 제공해주는 시간은 9시 10분부터 3시 오후 3시 20분까지만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 10분 동안에는 너무 매수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이 호가창을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동시호가 때에도 호가 제출 의미가 없어서 간혹 종가에 이렇게 호가가 우리는 뚫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호가가 이게 뚫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칫 그러면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나 혹은 싸게나 장 초반 10분에는 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교율이 엄청 커질 수 있다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하지만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운용사들은 제가 준비한 화면에 보시면 제가 왼쪽에는 이제 9시 5분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이제 3시 오후 3시 반 종가의 호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증권사 화면인데 LP라고 쓰여 있는 걸 하단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 각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호가들이 이제 LP들이 제공해 주는 호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시 5분이더라도 사실 제출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증권 LP 증권사들이 잘 호가를 공급해 주고 있다. 네. 하지만 꼭 효과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는 지금 두 문제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곱 문제를 뭐 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중요해서 이거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갑니까? 바로 갑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괴리율이 작은 ETF가 무조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이란 단어가 좀 뭐가 좀 무조건 틀리지 저거는 무조건 우리 바보가 거는... 아닙니다 팀장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가 맞습니다 X죠 당연히 무조건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X겠죠 네. 자 일곱 문제 다 맞히신 분들 커피 쏩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제 괴리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ETF 실제 가격하고 차이잖아요 네. 근데 괴리율이 장중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기초 지수가 선물이냐 현물이냐에 따라서 장중에 움직이는 INAV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안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INAV는 목적지를 빨리 찾아가죠. 맞습니다. 빨리 네. 찾아가야 되는데 선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돌아가는 선물 지수가 있어서 네. 실시간으로 막 움직여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상품이고요. 맞습니다. 아래에 있는 상품은 현물이기 때문에 지수가 미국장이 끝났잖아요. 이게 S&P 500 두 상품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INAV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 괴리율이 위에 거는 -0.02%, 아래 거는 1.06%. 즉 괴리율만 보면은 위의 상품이 훨씬 좋아 보이죠. 네. 하지만 아래 상품도 INAV가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지수가 현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이 높더라도 이건 S&P 500 선물이 아시아장, 즉 우리나라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기초지수도 체크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일곱 세 번째 문제. 총보수가 낮은 ETF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말을 좀 꽈죠 제가. 자, 꼭 좋은. 하나, 둘, 셋. 어 여기서 엇갈리시는데 좋은 것은 꼭 좋은 것은 아 이제 한국 국어 문제는 아니었고요.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해했어요.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죠. 꼭 좋은 건 아니다. 그죠. 동그라미고요. 싫은 것도 있겠죠. 그죠. 네,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아, 그 이유는 네 지금 세 문제 다 맞추신 분이 한 370분 정도 됩니다. 70분을 저기 한 번 X 나왔다. 저 사람 틀렸어. 70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보시면. ETF는 총 보수가 있어요. 네. 총 보수가 이렇게 제가 동일한 S&P 500을 추종하는 4개의 회사의 ETF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나라에. 총 보수로 보면은 A사의 보수가 제일 쌉니다.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제 기타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기타 비용이 포함되면 오히려 B사의 상품이 제일 저렴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총 보수를 보셔야겠지만 네. 전체 비용까지 포함된. 네. 근데 이 기타 비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ETF는 기초 지수가 있잖아요. 그 지수 사용료를 또 냅니다. 아, 뭐 S&P 따로 계산되는 거죠. 네네네. 네. 따로 계산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보면 숨겨진 비용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게. 그래도 다 표시는 됩니다.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 계산하면 됩니다. 네, 네,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4번. 4번까지 왔습니다. 네. 시장 가격이 높은, 즉 비싼 ETF가 운용을 잘한 좋은 ETF다. 시장 가격이 높은 ETF가 운용을 네. 잘한 ETF다. 동일한 지수라면 아~ 뭐 5만 원짜리보다는 10만 원짜리가 더 좋은 ETF일까요? 네, 정답은 X가 맞고요. 다 맞추셨네요. 나는 아, 커피 한잔 지금 맞고야. 난리 났네요. 아, 저 이제 세 잔이니까 저희가 두 잔, 여기 한 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요, 300잔이라니까. 298잔을 주셨는데 아, 네. 네, 그 이유는 어떤 ETF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네. ETF들인데요. 상장일에 따라서 먼저 상장한 ETF가 아무래도 누적돼서 쌓여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또 싸다고 해서 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 왕고참이군요. 2010년이 왔으니까. 네. 저 왕고참 ETF가 가장 오래 운영이 돼서 쌓였기 때문에 7만 5천 원. 그리고 제일 막내 2021년 4월 9일에 상장한 게 제일 막내가 11,065원.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보수랑 뭐 이런 상장일 가격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괴리율을 꼭 체크하시면서 네. 예, 거래를 하셔야 비용보다도 괴리율에서 만약에 1% 비싸게 사면은 한 방에 1%를 손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급해서 5번 스테이지 다섯 번째까지 가겠습니다. ETF를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면 세금이 없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9시 반에 사서 10시 반에 세금이 팔았다. 없다. 아 헷갈린데 X. 세금이 없죠. X. 그러니까 세금이 있다라고 하신 네, 거잖아요. 네. 세금이 있는. 네. 정답은 세금은 없습니다. 아 진짜? 네. 아 우리 커피 날라갔어. 우리 날라갔어. 두 잔 확보했네요. 아 진짜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를 오늘 하루 내에 팔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당일 매매를 당연히 권유드리는 것도 네네네네. 아니지만 꼭 이제 세금에 대한 것들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ETF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주식형과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로 과세 체계가 나뉘는데요. 여기서 국내 주식형 이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류, 네. 액티브 ETF, 해외 주식형 채권형, 그리고 국내 채권형, TR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세는 일단 국내 주식형은 현재까지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국내 주식형 이외를 어떻게 하냐면 매매 차익하고 과표,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과표 기준가라는 게 있거든요. 과표 증분을 비교해서 작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네. 과표 기준가라는 거는 하루에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 과표 기준가와 매도 과표 기준가가 오늘 매매를 하시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둘 빼버리면 0이니까 무조건 아무리 뭐 1억을 버셔도 과표 증권은 0이기 때문에 작은 거에 과세해서 사실 당일 매매하시면 아, 그래요? 자 이제 데이트레이딩을 합시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과세는 아무리 강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무튼 꼭 네.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었고요. 아, 이건 중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섯 번째 네, 저희를 포함해서 한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한 140명 남았습니다. 300분, 아, 140분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과 기관은 항상 반대로 투자한다. 이게 보시면 개인 순매수 이거 뭐 할 것도 없지 뭐.
정확하세요. 예. 아니죠. 저 가끔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아, 있는데 항상이 들어갔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X가 맞고요. X? 그 이유는 제가 사실 이제 어떤 기사들을 보면 개인은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샀는데 기관은 팔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매수 주체의 순매수 가져와 본 건데 개인이 파란색이면 기관은 빨간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레버리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 개인이 레버리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개인이 사면 아까 말씀드린 LP가 호가를 공급해 줄 때는 LP 입장에서는 기관 입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네네. 그게 실제 기관이 매도한 게 아니라 개인이 투자한다고 ETF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ETF를 호가로 제공 유동성 그렇죠, 공급한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을 보실 때는 오해를 한번 하셔야 된다.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일곱 번째 문제입니까? 마지막. 네. 네, 시간 이제 좀 5대 1까지 선망하고 있네요, 우리가. 자, 한번 가 봅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테이지 일곱 번째고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2X ETF는 1일 수익률에 플러스 2배, 마이너스 2배를 추정한다. 이거는 제가 일일 수익률이냐 누적 수익률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거 오 같은데. 마지막 이렇게 질문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역시 다 맞추셨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네, 일일 수익률에 네. 두 배를.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이 이제 내가 과거에 투자했을 때 지금 돌아왔는데 아, 왜 내 내 레버리지는 아직 마이너스 20%냐? 그렇지 그렇지. 예, 그 질문은 누적 수익률로 치면은 당연히 원복이 되셔야 되는데 예,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모두 일일 수익률의 두 배나 네. 뭐 마이너스 두 배, 마이너스 한 배 등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항상 뭐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2X ETF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 커피 83점. 지금 드실 분들이 한 110분 정도 남아 계신데 아, 어떻게 정말요? 하시겠습니까? 이메일로 받으시겠습니까? 핸드폰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저거 다 맞았다고요, 근데? 네. 7개를 다? 확실히 110분? 네, 110분. 아, 좋습니다. 뭐 제가 네. 개인정보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원 실현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뭐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네. 제가 이메일로 그러면 저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제 핸드폰 번호 네, 이메일 아니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냐면 나도 이거 받아가고 뭐 하기가 귀찮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몇 명 안 될 거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메일 한번 공개하겠습니까? 이메일을요? 네. 그럼 뭐 핸드폰 폰 뭐든 좋아요 저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네. 뭐라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커피 주세요. 네, 핸드폰 커피 지금 난리입니다. 핸드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어? 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네, 오. 정프로의 이메일 커피 줘. 네, 받아 적으십시오. Fire F I R E B A R Fire 바입니다. 네, 불막대기란 뜻이죠. Fire 바 골뱅이 네이트.com입니다. 여기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소개했습니다. 아, 전 또 제 책을 홍보해 주신 줄 알았어요. 파이어 이거. 아, 아 파이어 시작하신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아, 책 홍보를 하니. 교리한 홍보. 네. 네, 우리 강 작가님의 책 파이어 잘 나가고 있죠?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메일 나한테 보내시면 제가 커피 한 잔씩 쏠 테니까요. 네, 커피 받으실 번호 하나씩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프로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 문제 맞추신 분들 가능하면 좀 보내시고요. 안 맞췄는데 비양심적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7명이 7개 다 맞추신 분들이 그렇게 엄청 많으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꽤 있어요. 저희가 83점 나왔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정프로님하고 같이 연기해서 도움을 네. 좀 드릴 수 있도록 묻어 가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뭐 200칸에 까지도 안 놓고. 하여튼 오늘 아, 너무 재밌었고요. 아, 이렇게 또 OX로 풀어보니까 재밌네요 이거. 네, 이거 또 우리가 좀 몰랐던 것도 재밌게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우리 김도형 팀장님의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ETF에 많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삼성자산운용 김도형 팀장님 3프로TV 첫 출연이신데요. 너무나 잘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